자, 올 시험 민법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갈 건데요. 저는 지금 A형을 보고 있습니다. A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4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답은 5번입니다. 일단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답은 5번이에요. 주의하시고 제가 수업할 때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공유 지분의 포기, 뭐 합유 지분이든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합유자에게 의사 표시를 도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2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렇게 갑을 병이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민법에서 사례 문제는 수업 시간에 공부한 그 사례인 거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요 정도만 메모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메모하신다면 누가 을이고 누가 병인지 헷갈리지 않은데 자꾸 마음이 급하시니까 이런 거안 적으세요. 눈으로. 눈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천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천재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고. 저는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더 적으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뭐죠? 복대리인이다. 이러면 이제 명백하잖아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자. 우리 문제는 기본 개념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이므로 갑의 대리인인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부터 볼까요?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죠. 자, 문제에서 지금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랬죠? 그럼 을은 명백히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쯤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병을 선임했다 문제 없어요. 다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 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했어요. 자, 본인의 사망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 기억나시나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뭐죠? 파산이죠.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할 필요는 없다. 복 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X 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 평이하죠.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꼭 을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복들이 쓸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2번이 맞는 거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용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이것도 적어볼까요? 갑이 본인이고, 그죠? 을이 뭔가요? 무권 대리인이고, 병이 뭡니까? 상대방인 거죠. 뭐, 이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은데 자꾸 어려워하시는 거죠. 자,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이 체결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체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수 있죠? 추인 전까지 할수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병의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자, 유효하게 철회했다면, 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무권 대리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에게 적법하게 뭐 했습니까? 철회했다면 더 이상 본인은 뭐할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기본 개념에 관한 지문인 거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병이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면 요 계약은 이제는 확정적 무효고요. 갑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 사이에는 확정적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날리냐? 만약에 확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돈을 준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을 대증명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물론 병은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병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의 계약 체결 전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 을이 선임 무가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의 측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아버지가 팔 생존할 때는 팔겠다고 해놨고 이제에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4번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이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면 제3자고요. 타산관제인도 제3자이기 때문에 1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관제인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 채권자가 선이라면 파산관제인도 뭐예요? 선의로 다뤄져야 되니까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생소하죠? 생소하지만 1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2, 3, 4번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보시면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X. 왜요? 알수 있었다면 무효잖아요. 무효와 취소는 다르죠.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유효라는 얘기인 거고요. 진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건 알수 있었으면 무효인 거죠. 3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X입니다. 착오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구별되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거죠. 사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불일치됐음을 알았으면 진지한 의사표시, 몰랐으면 착오인 거죠.
상대방과 통종했으면 통종허위 표시입니까? 3번도 X죠. 4번 통종허위 표시 무효에 대항하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X죠.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강조드리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소멸한다. X다. 왜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많이 나왔죠. 4번 1번입니다. 45번이죠.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중개사법에나 나올 문제인 것 같은데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죠.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일회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죠. 자,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자신의 물건 을과 만나서 직접 거래했어요. 이건 이제 금지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요 금지하는 요 법의 규정이 효력 규정에서 요 매매가 무효가 된다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매매가 무효면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무효라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봐요?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뭐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갑은 처벌은 받겠지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므로 이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이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초과해서 지급한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은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디귿만 효력 규정이고 기억 내용은 단속 규정이니까 답은 4번이죠. 46번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 외세.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의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1번이 답이에요. 1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이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선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반복적이죠. 47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자 법정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묵시적 추인이잖아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추인이라는 얘기니까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취소권자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취소는 뭐냐? 유효한 것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4번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고요. 5번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 상대방의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1번입니다. 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뭔가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인데 을이 병에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병이 그것을 믿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병이 보호가 되는데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하는 표현이 된 거죠. 그죠? 근데요. 병한테 표시했는데 정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어요. 이 종이 정이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들이가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으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넘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표현들이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에요. 이건 다 아셨겠죠, 여러분들?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미 어떤 이유로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표현들이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행복귀 위반이라서 그 매매 자체가 무효래요.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죠. 누가 표현들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4번 대리 행위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들이 법률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9번 진짜 이건 기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이죠. 그죠? 정조건. 효과가 생기는 건 정조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지조건이에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하나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효력이 생겨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뭐가 없어집니까? 효력이 없어집니다. 답은 뭐예요? 3번이잖아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효력이 문제이지 성립의 문제가 아니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 같은 거 조건은 뭐죠? 미래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본 개념이니까 좀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나오면 당황스럽죠. 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럼 틀리면 가슴이 아프죠, 이런 거. 5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자, 이거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 이런 거잖아요. 강박을 당해가지고요. 증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증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 증여는 강박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후에 또다시 추인을 했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증여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소를 해서 이미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되겠죠.
만약에 여전히 강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추위는 문제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무행의 추위도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 무유인 범규랭이 추위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말도 안 되죠. 2번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집어넣나요? 자, 한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입니다. X가 되고요.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3번은 X죠. 4번도 X입니다. 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달 수 있고 묵시적으로 달 수가 있는 거죠. 5번,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니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이 된다. X예요. 자, 무인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 그죠? 이 두 가지, 그죠? 두 가지는 추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5번도 X가 되네요. 5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2번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X예요. 자,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런 거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보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아니면 단독 행위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긴 한데 처분권만 있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행위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 무효니까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고요. 따라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야,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참 웃었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뭔가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물권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옳은 건 뭐예요?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2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그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죠. 제가 어떤 예를 드나요?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어놨더니 바람에 불어서 옆집에 넘어가면 저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그 아줌마는 제 런닝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니까요. 물론 그 아줌마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죠.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죠. 따라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5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자,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이것도 다 개념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제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죠.
사법상 걸린 거죠. 등기신청권은 뭔가요?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과 개인 공법상 걸린 거거든요. 기억.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엑스. 그럼 주어가 뭐로 바뀌어야 돼? 등기신청권이란 이렇게 바뀌어야죠. 기억은 엑스. 4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등 매수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번은 맞는 질문인 거죠. 읽어볼까요?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있는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7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채권청구권을 갖는 거죠. 물론 양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소유자에게, 상대방에게 동의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7번. 취득시효 완성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는지 물론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고 답은 2번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54번부터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